수확철이 되기 전 농한기에 버렸던 풋꽃놀이가 이제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축제가 된 겁니다. 새 식품촉도 이어가고 숲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수락민들하고 주민들을 함께 한번 어울리자 이런 취지로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추억이 담긴 옛 놀이도 진행이 됐는데요. 놀이기구가 없던 시절 지게 풀짐을 지고 힘을 겨루던 놀이입니다. 아유, 저게 쉽지 않으실 텐데 이제. 비청이 정하시죠. 그래도 성공하셨어요. 감자 사건 생각해갖고 옛날에 이제 저 돌 달고 갖고 감자 구워 먹는 쪄 먹는다 그죠? 불에 달군 자갈 위에 옥수수와 감자를 올리고 열이 새 나가지 않도록 나뭇가지와 흙으로 덮어줍니다. 그 안에 물을 넣어 뜨거운 증기로 익히는 건데요.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추억이 담겨 있는 조리 방식입니다. 네, 저게 그렇게 맛있다. 지금은 물을 붓잖아. 근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고무신으로 물 붓다 안 되면 오줌을 넣었어. 아, 충격적이죠. 항상 아래는 옛날 생각. 60년대, 50년대. 이 생각 때문에 이 숲을 찾아온 거야. 단순히 먹고 즐기던 마을 축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요. 모두 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네. 학교 다닐 때 미술 숙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. 재밌어요. KBS